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감도와 특이도, 그리고 유병률과 양성, 음성 예측도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엑셀 시트인데요. 자, 여기 이제 보통 민감도와 민감도 특이도를 할 때 2x2 테이블을 많이 그립니다. 저는 근데 악착같이 이렇게 2x2 테이블을 이런 형태로 그리기를 권해요. 그럼 유병률의 이 이제 빨간 선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전체가 면적이 1이든지 100이든지 1000명이든지 치고 유병률이 이제 15%면 이렇게 15가 되는 거죠. 14면 1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민감도는, 아이고, 너무 됐네. 민감도는 이 유병률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냐. 즉, 82%를 양성으로 찾는다는 거죠.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는 양성인 사람들에만 관여하는 지표입니다. 그 특이도는 뭐냐? 음성인 사람을 음성이라고 말해주는 검사의 어떤 지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음성인 사람은 당연히 음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80이든지 90이든지 되는데, 음성인 사람도 음성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민감도 특이도는 뭐 이론적으로는 0부터 100, 즉 100%까지 있겠지만, 검사라고 하면 50%보다 낮을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무작위로 이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를 한다 그러면 그게 50%거든요. 무작위가 되면. 근데 검사법이라는 건 보통 50 이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80%, 90% 이렇게 된다 칩시다. 양성 예측도라는 것은 어떤 검사법에 의해서 양성이라 나온 사람들이 실제 양성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양성 예측도는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이 양성으로 나온 거니까 이거분의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양성 예측도가.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양성 예측도는 이 유병률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 예상이 되죠. 민감도와 특이도는 검사법에 의해 정해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검사법으로 하더라도 유병률이 다를 곳에서는 이제 양성 예측도 다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검사법이 있어요. 민감하기가 82%, 특이하기가 90 2%인 그런 검사법이 있는데, 만약에 유병률이 떨어진다면, 눈으로 보더라도 양성 예측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게 이겁니다. 자, 높이 있다가 떨어집니다. 뚝뚝뚝. 왼쪽으로 갈수록,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갈수록, 이 그래프는 더 왼쪽으로 가요. 그쵸? 아, 더 아래쪽으로 가요.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음성 예측도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긴 하지만 민감한 반응을 덜 보여요. 왜냐하면 음성 예측도라는 것은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이 이제 음성으로 나온 거잖아요. 음성으로 나온 환자들 중에서 진짜 음성인 거. 이큰 사각형, 이두 사각형 중에 이큰 사각형이니까 이 짝대기가 이렇게 왼쪽 올라가더라도 전체 차지하는 포션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덜 반응을 봅니다. 특히 유병률이 작을 때는. 근데 유병률이 클 때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자, 볼까요? 유병률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변동이 좀 느리네. 되면, 이때는 팍팍 떨어져요. 이게 음성 예측도가. 탁탁 변해 보이고, 대신에 양성 예측도는 아주 미미한 반응만 보입니다.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민감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는 유병률과 삼자간의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좀은 일반적으로 유병률이 좀 많아요. 그죠? 일반인들은 30%, 이건 예시입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80%예요. 그렇다고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유병률이 이제 운동선수는 82%고 이제
민감도 특이도가 좀 떨어지는 검사 한 뭐 둘 다 한 80밖에 안 되는 검사가 있다 쳐요. 80이면 검사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둘 다 80인데 양성 예측도가 뭐 94%예요. 그죠? 94.1%. 정말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라는 그 자체만으로 딱 보는 순간 뭐 좀 허름한 검사법이라 하더라도 히스토리만 듣고 당신 운동선수고 발에 뭐 자궁 가렵고 그러면 그냥 무좀이라 해도 대충 맞다는 거예요. 이제 발가락이 가렵고 뭐 진물난다라는 아주 비특이지고 비민감한 검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양성 예측도 높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한 아까 30%를 했죠? 30%인가? 했다. 그러면 이 똑같은 검사법인데 뭐 진물나고 뭐 가렵다 해도 양성 63%인 거예요. 아, 63%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즉, 우리가 뭐 의사들 입장으로 보자면,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히스토리 테이킹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기초적인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유병률을 알 수 있는 거죠. 여자 같으면 뭐 유방암 이런 게 있겠지만, 남자는 유방암이 없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또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라면 뭐 없는 병, 미국 사람이라면 많은 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만 하더라도 유병률을 확 이제 간단히 조절할 수 있고, 이게 뭐 물론 감이죠.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 상태에서 어떤 검사법을 2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를 더 높은 값으로 구현할 수 이런 이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유병률이 아주 작아요. 1%라 그러는데 아마 1%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학교 때 배운 게 에이즈 예를 들더라고요. 뭐몇 가지 검사법이 있었는데 그 검사법이 엄청 정확한 검사법이었어요. 100은 아니고 한 99보다 99.1%. 민감도 어떻게 하면 그 정도 되는 건데, 엑셀에서는 이제 어차피 99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했고, 이제 유병률은 1위로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감도 특이도 99%인 검사법은 진짜 좋은 검사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양성 예측도가 50밖에 안 돼요. 저 정말 좋은 검사법을 개발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검사법을 개발했지만, 이병 자체가 워낙 희귀한 병.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에 당신이 검사의 양성이니까 양성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는 진짜 양성인 사람은 이제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양성 예측도가. 이러니까. 음성 예측도는 이제 뭐 100, 거의 100이 가깝죠. 그래서 희귀한 병을 검사할 때는 아주 좋은 검사법을 하더라도 양성일 가능성이 적다. 우리 학생 때 이제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 누가 그런 말 했다는데 아프리카에서 말 달리는 소리를 들으면 얼룩말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말 달리는 소리를 들으면 얼룩말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을 누가 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얼룩말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정말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말 달리는 소리만 듣고도 이거 얼룩말은 아닐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유병률과 관련돼서 민감도 특이도는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